자, 안녕하세요, 선생님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애돈 같은 경우 세상에 돌이 없어지는 애돈입니다.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자, 우선 너무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마이아히 제 이미지를 만드느라 일부러 확대를 시켜놨어요. 자,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. 자, 이거 같은 경우 모든 돌들이 다 사라지는 애돈입니다. 여기 딱 봐도 돌들이 다 사라졌죠. 네, 전부 다 사라졌어요. 이런 식으로 와, 이게 되게 웃기네. 자, 한번 땅을 파볼까요? 자, 이러면 세상에 돌들이 다 사라지고 광석만 남았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광물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아, 이게 재밌게 놀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온 거고요. 여기 아래 돌이 표면만 없는 건가? 일정 두께부터는 돌이 생겨났는데 그 이전에는 다 유리네요. 아, 그렇겠다. 돌 곡괭이를 만들어야 철이나 뭘캘 수가 있는데 다 막혔으면 안 되잖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이렇게 맨 아래로 내려가야 돌이 보일 수 있게, 돌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. 왜냐면 돌고기 만들어야 뭘할 수가 있으니까. 이렇게 보면 모든 광물들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뭔가 의미는 비슷하죠. 다 보이니까. 그쵸. 여기 봐. 광석이 청금석도 있고요. 흙으로 바뀌었는데. 네, 청금석도 있고. 아, 이것저것 다 보이죠. 근데 다만 다이아를 캘 목적이면 그건 안될것 같아요. 왜냐면 일정 이하부터는 안 보이기 때문에. 네, 다이아는 저 다이아 아닌가? 다이아면 제가 눈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가까이. 맞는 것 같은데? 맞는 것 같은데? 맞는 것 같은데? 다이아의 반짝임이 나의 눈을 감쌌지. 그래서 다이아를 발견해 버렸지 뭐야. 아닌가? 다이아몬드 맞죠? 다이아몬드 하나 사라졌어. 자,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, 광석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다이아도 발견할 수 있네요. 근데 겉에 있는 그것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세상에 돌이 없고 다 유리로 대체가 됐는데 돌 여기도 있네. 위에도 있네. 근데 돌 찾기가 더 힘들어지겠다. 왜냐면 위에 올라온 돌이나 아니면 땅속 깊게 파여 있는 그런 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생존도 좀 색달라서 재밌을 것 같긴 해요. 이런 거 유리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파고 이제 집이라 우기면 유리집이에요. 네. 내가 이거 다 팠다 하면서 그렇게 우겨도 될것 같아요. 네,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죠. 이번 애동 같은 경우 단순해요. 그냥 유리로 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야생도 좀 색다르게 할수 있고 꽤나 재밌는 애돈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이상이었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설명창에 제가 만든 어플과 제 오픈마 디스코드 방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